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논에서 EOS 200D2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캐논이랑 데비랑 콜라보해서 화이트 컬렉션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겟레디입니 그리고 간단하게 브이로그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나와서 야외에서 색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카메라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DSLR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겟레디 이미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는 한 상태이고요. 바로 컨실러부터 들어가 볼게요. 로라메르시의 카무플라지 SC3번 요거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캐논 200D2랑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메이크업하는 과정부터 야외에서도 어떻게 찍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경주에 가지고 갔었거든요. 경주 브이로그도 캐논 200D2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카메라가 DSLR치고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휴대성이 괜찮아가지고 야외에서도 찍어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주 고객층, 타겟층은 제가 생각할 때 사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영상 촬영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200D2의 타겟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논 200D2를 처음에 보내준다고 하셨을 때 어떤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메이크업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메이크업하는 과정이랑 또 나가서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동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동안 영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제가 캐논 200D2뿐만 아니라 처음 유튜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캐논 이렇게 항상 카메라를 캐논으로 써서 그런지 저는 캐논 색감이나 이런 사용 방법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평소에도 캐논 하면 색감이고 카메라 하면 캐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성덕이 된 기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평소 겟레디입니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캐논 200D2로 찍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유튜브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카메라 뭐 사지? 편집 프로그램 뭐 쓰지? 마이크 어떤 거 써야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카메라 자체에서 소리를 굉장히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쓰지 않고 카메라에 기존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소리로 그대로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 카메라의 마이크 성능이나 어떻게 찍히는지 영상 색감이 어떤지 그런 거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경주 브이로그 찍고 편집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렇게까지 잡음 없이 소리를 잘 잡는다고 하는 좀 그런 의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믿고 촬영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 준비해서 이번에 기생충 영화 굉장히 핫하잖아요. 기생충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이런 샤랄라한 원피스 입었는데요. 이 원피스는 이번에 캐논 200D2랑 같이 콜라보했던 데비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패키지로 가방도 출시가 되었는데 이 원피스도 같이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쉐딩 이거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뷰티 유튜버분들이 좀 캐논 카메라를 많이 쓰잖아요. 캐논 특유의 쨍한 그 감성이랑 뿌옇지 않고 또렷한 느낌이 가장 강점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뷰티 촬영할 때 항상 DSLR로 찍고 있거든요. 물론 미러리스도 좋지만 DSLR이 확실히 뷰티 촬영할 때는 초점도 잘 맞추고 초점 맞추는 또각또각 그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유이라 팔레트도 은근 이쁜데 왜 별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발색도 잘 되고 은근 펄도 예쁘거든요. 근데 가격이 3만원대 후반이었으니까 엄청 저렴하진 않은? 저는 이거 시코르에서 구매했는데 시코르 가신다면 한번 테스터 해보세요. 소면에도 생겼고 신세계에도 하나 더 생기고 확실히 다양한 브랜드가 같이 모여있으면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백화점 브랜드가 많이 있어서 테스터하기 편하고 좀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어서 저도 주기적으로 시코르 가보는 것 같아요. 이 말린 장미 컬러로 방금 베이스 깔아줬고요. 밑에 이 컬러로 눈 끝부분에 가볍게만 음영 줄게요. 오늘은 눈화장에 힘 많이 안 줄 거예요.
중간 컬러 쓸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경주 갔을 때 계속 운전 연습했잖아요. 운전도 막잘 못하는데 주차 연습도 주차장에서 한 10번 넘게 한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마인드 컨트롤을 특훈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6월달이 이제 여름 되면서 엄청 덥진 않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잖아요. 장마철도 아니고. 그래서 6월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짧게나마 제주도를 갔다 올것 같아요, 혼자서. 아, 주차가 가장 걱정이에요. 주행하는 거 솔직히 어느 정도 해봤고, 제가 면허 딴 지도 벌써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운전은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주차는 가만히 있는 차를 제가 들이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나중에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프로웨이 청담 스테이 온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눈매를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대신에 꼬리 많이 안 빼고. 제 방이 저희 집에서 좀 제일 해가 잘 들어오는 방인데, 그래서 진짜 더워요, 여름에. 오늘도 방금 스킨케어 하려고 스킨 바르는데 홍조가 막 올라와가지고. 저는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요, 너무 더우면. 근데 항상 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눈치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눈치도 좀 보이고 하니까 정말 더울 때 켜야 되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이번에 선풍기도 장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무지 갔을 때 그렇게 휴대용 무음 선풍기인가? 이렇게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살까? 이거 사면은 책상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면서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38,000원? 4만 원 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차라리 전기세 4만 원 더 내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전기세는 누진세니까 이렇게 쓰면 쓸수록 훅훅훅 오르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여름 걱정. 이렇게 해주고 오늘 블러셔는 요거 나스의 라구나 사용해줄게요. 이건 블러셔라기보다는 브론저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로 깔끔하게 사선으로만 쉐딩처럼 만들어줄게요. 오늘 립을 조금 쨍한 걸 바를 거라서 블러셔에는 살짝 힘을 빼볼 생각입니다. 이런 브론저가 또 여름에 쓰기에 그렇게 이쁘잖아요? 이뻐, 색깔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미샤 이탈 프리즘 터치 오브 라이트 사용해줄게요. 오늘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트한 누드 컬러 립을 찾을 때 나스 립 피그먼트 라인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질감이 이렇게 바르면 엄청 사각사각사각 하면서 발리면서도 엄청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입술에 탁 달라붙어요, 엄청 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올리브영 갔다가 요거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누나 매트 틴트 레더라는 제품인데, 이거 제가 발색했는데 질감이 진짜 거의 같은 거예요. 사각사각사각. 이 질감이나 표현력이 너무 비슷해서, 얘도 매트하고 얘도 매트하고. 근데 나스가 조금 주름을 사이사이 메꿔주면서 매트해진다면, 얘는 좀 겉을 약간 코팅하는 식으로 더 얇게 매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립은 요거 사용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얇게 매트하게 딱 얹어지는 립은 여러 번더 바르면은 이 각질처럼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최대한 한 번, 두 번으로 딱 밀착시키고 너무 많이 덧바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루나가 최근에 좀 열이라는 것 같아요. 예쁜 립도 많이 나오고 색상도 예쁘고, 손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원하는 만큼 입술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한번 더. 이거 피버 바이트 컬러는 제가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는 좀 오렌지 레드의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집에 와서 다시 발라보니까 굉장히 환한 레드인데 오렌지 느낌보다는 조금 더 핑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엄청 화사한 레드 컬러라서 얼굴이 좀확 살아 보이는 느낌? 지금 굉장히 밀착력 있게 예쁘게 발렸습니다.
저 머리 스타일링 해주고 나갈 준비 다 해서 카메라 다 시켤게요.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캐논이랑 뎁 콜라보한 이 크로스 가방을 메고 갈 건데요. 여기에 간단한 소지품이랑 카메라랑 이렇게 담아서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이 카메라를 들고 갈 겁니다. 이 원피스도 엄청 샤랄라한 느낌입니다. 완전 좋아요. 그러면 나가 볼까요? 여러분, 저 여기 공원 도착했습니다. 이거 뎁 원피스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구두랑도 찰떡. 더헬리 가서 이거 사왔어요. 여기는 신세계 앞에 에이펙 나루공원입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해서 좋아요. 맛있죠?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왔는데 소고기 쌀국수랑 매운 볶음밥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